지금 저희 4시부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박성훈이고요. 네, 또 이렇게 일요일 아침은 아니고 이제 오후죠. 네, 오후에 우리 욜로님 안녕하세요. 네, 욜로님 또 이렇게 들어와주셔서 무궁화를 쏴주고 계시는데 욜로라는 그 뜻이 인생을 뭐 재미나게 한번 사는 인생, 재미나게 살자 약간 요런 그런 그 약자잖아요. 네, 욜로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을 정말 딱 보고서 와 이거 진짜 하나쯤은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은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름하여 바로 담기입니다. 와 우리 선율 선영맘님도 이렇게 들어와주셔서 무궁화를 땅땅땅 세 개나 써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욜로라는 뜻이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산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이렇게 약자까지 또 이렇게, 네. 완성된 문장까지 또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일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저와 함께 방송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상품 담기라는 제품이에요. 이름이 딱 들으면 담기? 저는 사실 딱 상품을 보기 전에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뭐지? 무슨 한정식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났어요. 그런 뭔가 음식 방송이 음식 제품인가? 약간 요런 딱 그 생각이 났는데 아닙니다. 이름 되게 귀엽죠. 근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담기,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담기라는 제품이 앞에 딱 보이시죠? 바로 요거예요. 이건데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 손영선 쇼호스트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근데 저희 둘이 딱 보고서, 와, 이거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적인 그런 기발한 상품이다. 되게 저희 둘이서 막 되게 좋다. 이거 대박인데?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일요일 날 이렇게 혼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소형 액상 포장 기기예요. 이게 딱 봤을 때 무슨 믹서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믹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따가 담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게 투명해가지고 여러분들 벽이 하얘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담을 수 있는 요 소형 봉투를 드려요. 네 같이 여러분들께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구매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찾아보시면 담기 뭐 이 담심이에요. 얘 이름은. 네. 얘 본체가 지금 담기라는 거고 얘는 지금 담심이라는 그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담심은 따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100개 지금 15,000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면 얼마지? 요거 하나에 150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제품은요. 가격이 저 밑에 보이시죠? 배너. 179,000원.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은 8%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우리 통화맘님께 동화맘님이죠? 통화맘님이 아니라 동화맘님께서 집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진짜 저는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이거 꼭 사야 돼. 요거는 진짜 집에 꼭 놔둬야 돼. 요건 아니지만 뭔가 없으면 되게 서운한?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은 사용하는,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 바로 담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거 딱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포장 그 봉투? 봉투가 아니라 박스죠? 박스에다가 배송을 해드리니까 포장된 상태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딱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품, 오늘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비가누마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저희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 영상 있죠? 그거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